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가이포크스 가면입니다. 아우, 답답해. 이 가면은요, 시위 현장에서 단골로 볼수 있는 가면이죠. 저항의 아이콘. 가톨릭에 대한 핍박, 탄압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왕인 제임스 1세를 시해할 목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에 가담해서 폭발물을 의사당 지하에 매설을 해 놨다가 들키는 바람에 이제 처형당한 비혼의 순교자 가이 포크스입니다. 가톨릭 입장에서는 순교자고요. 영국 국왕 왕실 입장에서는 반역자, 영모자가 되겠죠. 오늘은 이 가이포크스 3부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포크스는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가이포크스가 어떤 사람이냐? 실존 인물이죠. 가이포크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얽힌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영국의 실존 인물이고, 1570년에서 1606년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암살 미수범,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가톨릭과 갈등을 빚던 영국 성공회 수장인 제임스 1세 국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1605년 11월 5일 의회 개회일에 맞춰서 국회의사당 지하실에 폭약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공범 중에 하나가 폭탄 테러 계획을 왕실에 신고하면서 포커스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 가면이 알려지게 된 계기들이 몇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방송에서 공공연히 나타났던 게 들어 있는데요. 언제 나타났느냐? 이게 가이포크스 가면이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것은 이제 영화였죠, 영화. 어떤 영화였습니까? V for Vendetta라는 영화였죠. V for Vendetta라는 영화. 그래서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어나니머스라는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도 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끼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회장 퇴진을 시위하는 그 기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제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요. 이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이 가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조선일보, 뭐 한국일보 여러 신문사에서도 이 가이포크스의 실체를 이제 기사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책은 원래 3부로 이제 쪼개져서 이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1부는 출간이 됐어요. 3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1부는 플롯, 2부는 디스커버리, 3부는 이제 컨스피러시. 요 제목으로다가 이제 낼 계획이었으나,
1부를 낸 뒤에 판매가 저조해서 2, 3부는 그냥 전자책으로만 냈습니다. 의외로 이제 좀 저는 재밌게 읽어가지고 재미있게 읽어서 좀 팔릴 줄 알았는데 이거는 홍보의 부재다 라고 제 자신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일단 작가를 한번 보죠. 작가는요, 윌리엄 스나인스워드, 19세기 작가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출생이고요. 역사 소설가, 변호사 교육을 받던 중에 출판인 존 에버스를 만나서 문학과 극작가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법조계를 떠나서 잠시 출판업에 종사했다가 언론 문학인으로 전향해서 1834년에 등단을 했고요. 1881년까지 39편의 작품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 책은 이거 합해가지고 제가 따로 샘플로다가 샘플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건 세 권을 한꺼번에 이제 묶은 거예요. 합본을 해서 낸 책인데, 이 샘플은 딱두권 있습니다. 두 권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샘플 책인데 트릴로지, 가이포크스 트릴로지. 그래서 3부를 합본 합쳐놓은 거. 이거는 두 부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두 부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당근에 올렸다가 너무 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시 내렸습니다. 그 뒤로 당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제 와이프는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잘렸었네요. 예. 1부는 플롯, 2부는 디스커버리, 3부는 컨스피러시. 이게 처음에, 이게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소설이 처음에 1부 맨 처음에는요, 가톨릭 신자, 가톨릭 사제, 이제 신부라고 하죠. 사제 두 명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 마지막 장에도 두 사제가 처형을 당하는 걸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가이 포크스와 함께 결탁을 해서 이제 암살을 이제 시도했던 그 공모자들 중에 두 명의 사제가 있는데, 이 사제가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면서 이제 막을 소설의 막을 내리는데요.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서사극이라는 거, 역사에 충실하게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담아내려고 10분 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가상 인물을 만들어내요. 비비아나라는 여인, 비비아나라는 가상의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가이 포크스와 비비아나의 어떤 로맨스, 러브라인을 설정하죠. 러브라인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판타지가 결합이 됩니다. 닥터 D라는 박사가 나타나죠. 박사 출연하는데, 이 사람도 닥터 D도 제 생각에는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실존 인물 7명인가요? 가담했던 사람들이 실존 인물의 그 실명을 그대로 씁니다. 가이 포크스를 비롯해서 공모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쓰지만 가상인물도 몇명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판타지를 가미하죠.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두 사제가 처형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오톤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신비주의적인 예언자인데 가이포크스를 보고 가이포크스의 운명에 대해서 처음에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오톤을 도와서 엘리자베스 오톤이 이제 잡힐 운명에 처하자 그를 도와서 가이포크스가 엘리자베스 오톤이 살던 동굴로 들어가서
그녀를 구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다 보니까는 좀 기력도 많이 잃고 그래서 그 동굴에서 죽고 말아요. 그 엘리자베스 오턴을 다시 살리는 소생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닥터 D라는 가상의 인물이 그걸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묘약을 써가지고 거의 다 죽다시피 하던 가이 포크스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또 환상 중에서 뭐 성인이 나타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판타지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사 히스토리 그리고 로맨스 로맨스인데 이제 비비아나 아가씨가 이제 사각관계를 이루죠. 사각관계를 이룹니다. 로맨스 그리고 판타지 요세 개가 아주 적절하게 배합된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판타지에 넣어야 될까, 로맨스에 넣어야 될까, 이거를 조금 애매할 정도로 아주 조화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그걸 볼게요. 안에 사파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설의 사파는 조지 크릭쉔크라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밑에 필기체로 써 있는데 조지 크릭쉔크라고 써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 이제 필기체로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필기체로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못생긴 글씨체로 쓰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게 뭐냐면 요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가이 포크스가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닥터 D입니다. 닥터 D하고 이제 조교라는 사람이 이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무덤을 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이게 시신을 소생시키죠. 이 닥터 D가. 그다음에 이두 번째 그림은 2장에서 오드설 동굴. 예, 가이 폭스 인 오드설 케이브라고 나오죠. 오드설 동굴에서 엘리자베스 오턴이 여기로 인도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죽기 전에 가슴에 십자가를 꼭 껴안고 있죠. 가이 포크스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파들이 한 10개 남짓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10개 남짓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요.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게 3부라 그랬잖아요. 1부는 플롯 그리고 2부는 디스커버리 그리고 3부는 컨스피러시. 사파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사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사파 이렇게 보이시죠? 사파 보이시죠? 사파를 읽어보면 엘리자베스 오턴의 시신을 꺼내는 닥터 D와 에드워드 켈리를 목격하다. 에드워드 켈리가 닥터 D에 구합니다. 조교죠, 조교. 그 다음에요. 다음 그림 보면 이거는 이제 판타지에 가까운 그 사파인데요. 이거 사파가 어떤 사파냐면 세인트 위닛 프레드웰에서 환상을 보는 가이 포크스. 이 세인트 아 뭐냐 위니프레드웰 세인트 위니프레드라는 성녀가 손짓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생생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가이 포크스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여기서는 이 여자가 비비아나입니다. 비비아나는 이제 가이 포크스한테 애걸복걸하죠. 애원합니다. 어떤 걸 애원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는 좀 빼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신신당부하는 모습입니다. 이 비비아나와 가이 포크스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둘다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짧게 가이 포크스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아쉽게도 가이 포크스가 전자책으로는 다 나왔는데 종이책은 살짝 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2부, 3부는 전자책으로 냈고요. 1부는 종이책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번역하면서도 정말 반전의 반전, 반전도 있습니다. 네. 반전의 반전, 1부에도 반전이 있고요. 3부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2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